하와이 휴! 자자자 저는 오늘 휴지 공항의 안전을 책임지는 입국관리관입니다. 팀 크루즈 오케이 좋아요. 일단 이 사람이 문제가 없는지 조사를 해봐야겠어요. 어? 뭐야? 팀 크루즈인데 너 이름 헹크 곤잘레스잖아. 이 자식 이거 밀입국을 시도해. 넌 체포다. 일로와 임마. 자 다음은 잭슨 무어. 이름 똑같네요. 너 통과. 오케이 지나가. 자 제 이름은요 메리 존슨이에요. 아주 이제 대놓고 사기를 치네. 너 최소한 여권 이름 정도는 외우고 와야 되지 않겠니? 그 정도 정성조차 없어? 체포야 이리와. 어디? 오케이 첫날 아주 깔끔하게 통과했어요. 자 이번에는 소지품 검사 좀 있겠습니다. 보자. 너 이거 뭐야 너. 아니 총을 들고 있네? 자 다음 또 물건 뭐 있어. 왜 겨드랑이에다가 바나나 숨겨놓은 거야? 좋아 이거 두 개는 그렇다 쳐. 근데 리볼버? 너 이 자식 딱 걸렸어. 자 다음 검사 들어갑니다. 아무것도 없네요. 통과. 이분도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가세요. 네. 오호. 이 사람은 아까 총 갖고 있던 예비 테러리스트 아니야? 조사를 좀 해봐야겠어요. 아 저기요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죠? 하, 그 말이라고요? 너 임마 총 들고 있었잖아. 아 예 진정하세요. 저기 그냥 저는 그냥 일반 시민입니다. 장난의 나라? 꺼져. 아 저 진짜 돈 겁나 많이 썼다고요. 상관없어 임마. 그건 네 사정이고 깜빵으로 들어가. 아 제발 봐주세요. 에라이 진짜. 넌 복수한다. 어림도 없지. 업그레이드도 있네요. 뭐야? 스캐너 업그레이드. 자 이거 보드부터 업그레이드 하면은 오 뭐 기쁜 게 있네. 이거 광고 보고 바꿀까? 오호호호 겁나 멋있는 밍밍밍밍밍 전광판으로 바꿔버렸어. 자 스캐너도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보통 이번에. 이건 뭐야 왜 이렇게 삥꾸삥꾸해. 요거도 못 참지. 오 천사 스캐너로 친화. 이거 뭐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게 되게 많냐. 일단 요정도 하고 다시 심사 들어갑시다. 자 저는 바바라 미첼이고요 47살이에요 전 뭐 숨기는 게 전혀 없답니다. 여권이랑 일치하네요. 네 들어가세요. 저는 동물들과 말을 할 줄 알고요 베티 험퍼입니다. 나이는 38이고요 의심할 점 없네요. 예 들어가세요. 왜 노 숙녀분이. 이름 미아 존스고요 32살. 뭐지? 저기요 선생님 나이를 감으셔도 좀 적당히 감으셔야죠. 젊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당신은 사기꾼이야. 체포해! 안녕히 계세요. 자 저는 스커트고요 24살입니다 뭐 정확히 일치하죠. 들어가세요. 이건 뭐야? 웬 또 마리오 복장이요 이건? 휴지 공항의 자랑 최신식 삥꾸삥꾸 스캐너 소개해드립니다. 아이고 이번에 또 그 건달 형님이 들어오셨네. 아주 잘 어울리세요. 스캔 한번 쫙 해보자. 아 역시나 일로 와. 오! 이거를 자연스럽게 광고 유도를 하네. 안 볼 수가 없잖아 이거. 오케이. 손들어. 나는 10억과 그리고 멕시코 티켓을 원한다. 여기가 입국장이 아니고 뭐 출국장인가 보네요. 아 여기가 입국장이 아니고 저기 출국장인가 보네요. 아니 이거 마리오복 입은 경찰인데 또 테이저건 들고 있으니까 상당히 위화감 느끼네. 빨리 서둘러. 안 그러면 이 여자의 목숨은 없다. 저기 뒤에 저 곰돌이나 좀 치우고 말씀하시죠. 멈춰! 시키는 대로 하는 척 합시다. 아 제발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그 시민분 놓아주세요. 에이씨 못 믿어! 지금 당장 갖고 와! 체포해! 귀찮게 하고 있어. 어라? 예? 갖고 계시면 안 되는 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? 잠깐만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. 예 이거 찾는 겁니다. 물건 찾는 거예요. 보자 아 왜 여기 이러는데 뱀을 들고 계십니까 선생님. 동물을 들고 타다니요. 반입 금지입니다. 아 희귀 동물들을 미리 수출하려고 했나 보네요. 범죄자 체포해. 어딜 도망가려고. 선생님 여기 안쪽에 있는 건 이건 뭡니까? 이건 뭐 어깨 쪽에 뭐가 계신데요?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세요.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. 자 뒤돌아보세요. 일단은 검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. 당신 휴지 채널 구독자입니까? 구독 안 했어요? 말해. 구독 했어 안 했어? 뭐지? 구독 안 했는데요. 구독 안 했어? 체포해!
여러분도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 체포하겠습니다. 자, 이분은 봅시다. 이분 뭐가 들어있는 거야? 이거 조사해봐야겠는데요? 선생님, 뭐가 뭘 갖고 계신 거죠? 네? 자, 잠깐만 다리 쪽 좀 검사하겠습니다. 예, 예. 아, 검사하니까 잠깐만 이제 검사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. 아, 이거 뭐 바나나랑 귀여운 러버덕을 들고 계시네. 음식은 들고 타시면 안 되니까 먹고 들어가세요. 아셨죠?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아까 그 밀 수출자군요. 이게 자기, 도대체 뭔가요? 너무 귀엽다. 당신 왜 박쥐를 숨겼어? 뭐지? 나 뱀파이어거든. 그 박쥐는 내 친구야. 허허허. 요거 요거 봐라. 이거 너무 뻔뻔한데요? 이거 완전 관종이잖아. 너 그거 가져와선 안 돼. 어? 그거? 내 친구 이름은 바나바스라고. 아 그래 그래. 바나바스. 뭐 이상한 데서 발끈하네. 좋아요. 이제 그러면 검색대에서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아니 무기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. 이 자식 검을 들고 있어. 삐뽀 삐뽀 삐뽀. 넌 체포야 임마. 얼씨구, 이거는 완전 테러리스트인데. 스마트폰이랑 피젯 스피너 수류탄이 몇 개야. 너 일로와. 이거 완벽한 테러리스트잖아. 어어 뭐 어디 에이전트인가? 걸렸어 임마. 어? 어디 뭐 일본에서 오셨나? 웬 닌자분이 오셨네? 아, 제 이름은 위대한 벤자민 우드구요. 나이는 46살입니다. 와우. 아, 예, 코스타리카에서 오셨구요. 맞는데 잠깐만요,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. 선생님, 휴지 채널 구독하셨습니까? Nope. 구독을 안 했다고?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미스가 났네. 체포해. 어림없는 소리. 아, 체포가 안 돼. 아이, 죄송합니다. 지나가세요.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데 뭐야, 뇌물을 준다고? 하, 진짜 어이가 없네. 당신, 내가 그렇게 타락한 사람처럼 보여? 이 신성한 휴지 공항에서 뇌물이라고? 감사합니다 선생님, 잘 먹겠습니다. 아니 300원은 못 참지 이거. 그렇지, 지나가세요. 하이,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충성 충성. 자 보자. 아이고 선생님, 제가 여권을 확인을 했는데 나이가 22살이신데 이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죠? 그 짧은 시간에 정말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봅니다. 그게 말이죠, 제가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. 그러시구나. 혹시 그럼 휴지 채널을 구독하셨나요? 아, 휴지 채널. 그렇죠 그렇죠. 제 우울한 일상 속 진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. 휴지 채널 보면서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남기고요.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. 그러시구나. 구독자셨구나. 아유 반갑습니다. 제 또 귀장 부분 몰라보셨네. 아, 들어가세요. 뭐지? 오늘도 휴지공항의 출입국 관리소 평화를 지키는 데 성공!